자, 그러면 예.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목소리 이미 출연하셨습니다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늘 특집으로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현재 예,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자라고 제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네.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짧게 정말 짧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쭉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황은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의견이 다른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그냥 참고하시는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시황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0.6% 올랐는데요. 다우는 0.2%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은 오르고 어떤 것은 빠지고 하는 것은 지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3.26% 올라서 894달러까지 갔고요. 3%가 올랐어요? 3.2% 올라서요. 지금 900달러 가까이 갔습니다. 이제 신고가 근처에 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천슬라. 예, 거의 뭐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슈레퍼커드는 6.8% 올랐고 넷플릭스가 4.4% 올라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을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시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에 발표를 한 스냅이 실적이 미스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23%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간에서 연관 업종이 페이스북이 4.9% 하락, 인텔도 실적 어닝 미스가 좀 나와서 마이너스 7%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두에 요거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실적의 컨센서스의 어닝 쇼크냐 아니면은 뭐 서프라이즈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차별화가 되는 그런 시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지수도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기도 하고 어떤 거 오르고 어떤 거 빠지고 뭐 이런 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건으로 상당히 야구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네. 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역사적 신고수를 경신했지 않습니까? 어제 아침에 끝난 시장이에요.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서는 S&P 500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 둘째. 네. 이제 나스닥 남았습니다. 나스닥 막내. 우리 코스피 형하고 코스닥 동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또. 힘을 좀 내줘야 되는데. 아, 정말. 지금 뭐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다음 주도 이렇게 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 0.19% 하락하고 코스닥이 0.79% 하락했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팔지 않아요. 소폭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국내 기관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연기금이 지금 3일 연속 팔고 있고요. 국내 기관이 올라오면서 지수가 올라오면서 파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특히 어제 특징은 12시 이후에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셍지수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아마도 헝다 문제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선물 시장이 하락을 하고 오후 우리나라도 어제 플러스 했다가 12시 이후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 관심이 있는 2차전지 종목들이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예. 재앙 수준이다. 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일단 어제 나온 뉴스들에는 이제 테슬라에서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리튬 인산철 전지로 바꾼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네. 중국의 업체들이 이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도요. 이미 전에 우리나라 2차 전지의 기업들의 밸류가 중국 업체 시애틀이나 아니면 뭐 비아디나 이거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 오른 게 아니냐 고평가의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가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트리거가 조금 나오니까 곧바로 여기를 매도를 하면서 컨텐츠로 이동하는 게 아니냐. 아,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런 저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2차 전지 소재주들 뭐 폭락한 거는 네. 100% 정프로 탓이다. 엘라 어떻게 엘라. 어? 엘라. 그걸 왜 말을 해가지고. 아 진짜 아 그걸 왜 얘기를 하냔 말이야. 그냥 조용히 있지. 아 지금 정말. 야,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어제 아침에 예. 얘기했잖아. 어떤 엘라. 엘라 맞지? 엘하고 나. 그래 엘라. 에, 엘라 아시죠? 예. 제일 많이 올랐던 예. 것 중에. 아 그거 자기가 따라 샀다고 얘기를 왜 하냔 말이야. 와, 저 지금 아니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요, 정말. 와,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걸 말하자마자 그걸 또 5% 먹어서 기분 좋다고 또 주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웃지마 지금 열받았어. 아니, 무슨 일이 아니야 이 사람아. 아니 지금. 내가 제일 피해자요. 내가 뭐 나한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와 거의 뭐 고점에 샀잖아요 제가. 응? 아 어제 바빠가지고 막 회의하고 나는데 오후에 또 열었더니 뭐 10%래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내.
예. 아, 그렇습니다. 뭐 근데 전체적인 뭐 성장성에 대해서 뭐 의심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수급이 왜곡이 되면서 한번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좀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부분 꼭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리나라에 이거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종이 종목들이 더 많이 올랐던 것은 개별 이슈도 있었지만요.그 MSCI에 들어가는 편입 종목들이 거기 있어서 수급적 요인으로 더 오버슈팅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조정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좀 이해하시면서 좀 주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슈퍼 위기고요. 그리고 FSC 회의가 그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헝다그룹 얘기 계속 나오는데 홍콩의 자산 매각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월요일이 25일입니다. 25일 날 중국 행정 당국에서 어떤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말에 좀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물론 걱정하는 쪽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이제 우리 그 G30 국제은행 토론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유어 부총리가 국내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전 세계 대상으로 일부 우려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기가 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썼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묻자라는 게 아니고 뭔가 행정 당국에서는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조치가 무엇인지 25일 정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 구간은 지금 아니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등락하면서 박스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가서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닝 시즌의 슈퍼위기 끝나기 때문에 특별한 또 이벤트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별한 이벤트라 하면 위쪽으로 이벤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 저점 2901포인트 지지, 특히 2950포인트를 지지하느냐. 여기서 지지하고 반등을 하면 저는 3100포인트를 향해서 갈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지 못하면 3000포인트 전후에서 시장은 좀 지지분한 시장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쭉 자료를 만든다 보니까 자료가 좀 많아졌는데요. 전부 다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현재 상황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과 그리고 고민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여러분들하고 그냥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어떤 정답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황 판단의 질문들이 이런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뭐 우리 3프로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겠지만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이번 하락이 대세의 하락의 시작인가 아니면 조정이냐 이게 궁금한 거죠. 두 번째 조정. 예. 조정이에요 이거는. 예. 이번 저점 후에 추세 상승으로 다시 갈 수 있느냐 아직 더 시간이 더 필요하냐. 아니 가야죠. 예. 그리고 이번 하락 장세를 멈추고 올라간다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현재 지금 좀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라도 매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보유해야 되느냐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되느냐 뭐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전망이 어떠냐 뭐 이런 게 이제 주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릴 겁니다. GDP 성장률입니다. 2018년부터 분기 GDP 성장률인데 18년부터 20년 고 20년 초까지 29년 말까지 보면은 통상적으로 약 2% 전후에 성장률이 있었죠. 거기다 이제 팬데믹을 맞으면서 마이너스 31% 성장률에서 그 다음 월이 분기가 33%까지 올랐고 지금 4.5, 6.3, 6.5 이래요. 지금 현재 이게 5.9까지 떨어졌죠. 뭘 설명드리고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6.5에서 5.9로 떨어지는 것을 둔화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네네.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려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31%나 하락하고 33%나 오르고 막 6.5% 오르는 게 정상이었냐라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 쭉 있었던 그 추위에서 벗어난 것이었다는 표현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다음에 화면은 구리 화면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쭉 거놨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서 구리 가격이 올라온 상태에서 작년 초부터 있고요. 이게 팬데믹 저점으로부터 그렇습니다. 네네. 팬데믹으로부터 이렇게 지금 올라온 구리이고요. 그다음은 유가입니다. 유가 선물. WTI 선물 뭐 마이너스 났던 걸 일시적으로 그랬고요. 이것은 올라오면서 지금 정상화되고 있죠. 지금 유가는 사실은 팬데믹 이전 가격으로 회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건 목재입니다. 목재 또 주택 활성화하면서 목재 가격이 완전히 거의 폭등했다가 지금 어니치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은 알루미늄입니다.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이거 20년 팬데믹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는. 사실 지수도 그렇고 이런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흐름에서 벗어나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이런 흐름에서 이걸 또 보여드리면요. 최근 3개월 평균 물가 상승률을 보면 지금 미국이 5.4%고 뭐 인디아가 51.1%, 뭐 독일이 3.9%,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은 마이너스이고요. 중국은 0.8%이고요. 우리나라도 2.6% 정도 수준이에요. 즉 2% 수준에서 아래에 있는 국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미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고물가,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국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차트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S&P 500의 차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줄을 쭉 이렇게 거왔는데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드리냐면요. 2000년부터입니다. 2000년부터 이 왼쪽에 제가 화살표로 마우스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 각도로 올라갔을 때는 시장의 상승의 각도는 경제 성장률의 각도입니다. 그리고 주가의 기울기는 영업이익의 기울기고요. 이런 각도로 가다가 중간에 노란색으로 빠졌던 게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던 겁니다. 리먼 브러스 파산 사태를 할 때 빠졌었다가 이게 이 각도가 급격하게 빠진 상태에서 반등은 또 그 각도로 가파르게 올라와요. 네. 그러다가 또 이렇게 이런 각도로 쭉 한 10년 동안 계속 좋다가 네. 이번에 팬데믹으로 해서 또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또 그 각도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올라갈 때는 예전에 있었던 이 상승의 각도와 완전히 다른 각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요, 현재. 네. 너무 가파른데요. 예, 예. 이 상황에서 이런 각도로 올라간 게 앞으로 이런 각도로 성장할 거냐. 이런 각도로 성장하지 않고 이게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한 일종의 좀 오버슈팅이 있었다. 그렇다면 다시 원래 성장률의 각도로 내려오는 게 정상이 아니냐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GDP 성장률이 지금 6.5% 6.33% 갔다가 6.5%인데 이게 5.9% 간 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서 위기 상황으로 갈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이런 지수를 보면은 저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의 그림을 보면은 네. 좀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되돌림이 나타나는 즉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는 부분에 되돌림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위기 상황으로 가거나 전체적으로 뭐 스태그플레이션을 가거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 좀 과도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부분에서 일정 부분 회귀하는 그런 조정 하락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정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조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시장을 보면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짧게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졌는데요.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1월 달에부터 3월 달까지 빠졌을 때 8.8% 빠졌는데 이번 6월 25일부터 이번까지 12% 하락했어요. 지금 소폭 반등해갖고 한 10% 정도 지금 하락한 코스피. 상태인데요. 예, 코스피가요. 네. 미국은 최고점 대비 지금 나스닥이 한 1%, 다우는 뭐 이제 신고가 냈고 S&P도 신고가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이 저점이 -7%, -5%까지 빠졌다 반등한 겁니다. 그런데 네. 얘들이 -5%, 10%까지 빠졌다가 다시 보합권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시장은 더 큰 폭으로 빠졌다가 아직까지 그 반등의 폭이 좀 약하죠. 이것은 우리 시장이 하락 변동성이 더 큰 이유는 원래 미국 대비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다. 그리고 수급전 요인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긴축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네.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럼 이번 하락의 우려가 되게 심한 이유는 나스닥이 저점으로부터 132%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130% 올랐는데 굉장히 많은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이런 악재들이나 노이즈들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러나 유동성 공급이 멈춤과 그리고 경기의 일시적 둔화로 인해서 위기까지 갈 것이냐, 스태그플레이션을 갈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논란들이 있는 건 시장에서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이 일정 정도 되돌림하는 현상에서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테이퍼링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이거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테이퍼링이 있었던 2014년도에 나스닥은 연중 저점 5% 정도 하락을 했지만 종가로 13% 올랐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연중 저점 6% 정도 빠졌는데 한 4%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걱정을 하는 건 금리 인상이거든요. 금리 인상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제로금리에서 2.25%까지 올렸는데 나스닥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스닥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네. 2016년도에 16%까지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줬어요. 그래서 종가는 7.5% 올랐고요. 17년도에는 무려 28%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하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2016년도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거기에 바로 직전에서 마이너스 7.3%까지 조정을 보였지만 종가는 3.3% 올랐고 17년도에는 21% 올라서 역사적 신고지수를 이때 경신 한번 했었어요. 그랬다가 18년도에 무려 17%나 하락을 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시장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흔들리다가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반등을 해서 큰 움직임이 있었다. 네.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럴 때는 좀 더 크게 흔들리다가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올랐더라는 거예요. 시장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라고 본다면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시장이 경기 회복과 연동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그것과 연관하면서 시장이 오르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기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 이것은 다 예상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년도에 2022년도에 비정상이 정상으로 약간 둔화되었다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서 경기가 성장하는 것이 나타나면 2017년도에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경기가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에서도 시장은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랠리라고 하면서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부작용에 의해서 경기가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약세론자 얘기하는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노이즈들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 자체나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네. 결국은 항상 원칙은 기본적인 원론으로 돌아가면은 경기 회복 과정이에요. 네. 근데 경기 회복 과정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둔화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것이냐 아니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좀 되돌림하는 현상이냐 이것을 각자의 판단에 네. 맡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각자의 판단이긴 한데 네. 그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되면서 같이 이렇게 쭉 부스팅되는 네. 그림 하나랑 네. 경기가 영 못 따라가서 그냥 네. 좀 안 좋게 되는 그 두 개 가운데 네. 이제 우리는 그때 물론 다 대응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혹시 부장님은 어느 쪽에 무게를 좀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까? 전 연준과 파월 의장과 지금은 파월 의장이니까요. 네. 파월 의장으로 하지 않고 연준과 옐런 장관의 말을 믿고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보다 더 명확하게 네. 판단할 수 있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네. 네, 그들의 판단이 네. 이번에 슬로우다운 되고 나서 2022년도에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주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지만 그들의 의견대로 안정적인 성장으로 가고 실제로 그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상이 되는 과정이 되면은 네. 그럼 우리 시장은 미국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또 생기겠죠. 변동성이 더 크니까. 네, 네, 일단 네. 그쪽의 의견을 믿고서 일단 믿고 신뢰하면서 좀 가는 건데요. 네. 뭐 그들도 틀릴 수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잣대는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럼 뭐 팔아야 되냐 살아야 되느냐 나는 어떤 종목을 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면은 뭐 언제나 그렇듯이 보유 종목의 문제인데요. 보유 종목들이 시황 사이클과 연동된 종목이 있고 그리고 산업 사이클과 연동한 것이 있고 개별 성장 주식이 있고 테마 주식이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황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박스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박스권이라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 지수 관련주가 강하게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거다라고 아예 이제 대형주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좀 하는 게 어떠냐 생각하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시황을 얘기를 하면은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2900포인트 깨고 2800, 뭐 2600, 2400까지도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비정상적으로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되돌림
반락하는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S&P 500 기준으로 봐서는 지금 4,500포인트 때인데 아까 그 제가 이렇게 정상적인 그 각도로 봤을 때 4,100포인트 이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 자체도 저는 하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시장도 여기서 아주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하나 더 말씀 좀 드리면요. 네. 시장 체력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예. 올해 2021년 개인들의 누적 유입 금액이 84조 원이고요. 그 사이에 기관들이 46조 팔았고 외국인 32조 팔았는데요. 연기금도 많이 팔고. 2019년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2020년 작년 1월 이후에 지금까지 개인 투자 자금들이 182조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이 65조거든요. 여러분 팬데믹 이전에 2019년도에 고객 예탁금이 얼마였냐면 25조 원이었습니다. 시장은 시장에 많이 돈이 들어와 있으면 그만큼 사이즈가 커지고 그만큼 지수가 오르는 거잖아요. 네. 25조 원의 예탁금인데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이 65조 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체력이 강화됐고 또 사이즈가 커진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2019년도에 25조에 있었던 예탁금의 수준으로 지수를 자꾸 바라보고 거기에 잣대로 보면은 지금 체력하고는 약간 엇갈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장에 들어와 있는 체력이라는 게 돈인데 이 부분을 좀 감안해 보면 그러면 과거와 같이 정말 시스템 위기가 발생해서 일시적인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레벨업 돼서 위에 있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업 사이클 측면에서 종목을 본다면 일단 경기 회복과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주식은 상승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개별 성장 주식에서는 좋을 것이라고 좀 보는데 특히 우리 지금 흔히 얘기하는 ESG 관련된 주식은 향후에 대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뭐 그분이 지금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요. 그 캐시우드의 펀드들 그 ETF들을 보면 지금 몇 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가만히 보면요. 아크 G가 유전자예요. 아크 Q가 로봇이고요. 아크 F가 핀테크고 아크 X가 우주항공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성장 섹터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크게 상승을 했었고 또 지금 다시 한번 또 빠질 때는 또 크게 빠지기도 변동성도 있지만 성장 섹터에서 펀드의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계속 움직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장 섹터가 어디인가 보면은 지금 답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ESG라고 얘기하는 쪽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메타버스, 뉴디지털, 친환경, 전기, 수소, 미래 모빌리티, 수소경제,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메타버스 이런 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 종목 중에 대표 종목들이 어떤 거냐 우리 김프로님도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 마지막 화면 볼게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콘텐츠 종목 굉장히 많이 올랐죠. 급등한 종목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10월 달에 콘텐츠 종목들을 편입한 미디어 콘텐츠 ETF 3개 ETF의 10월간의 수익률입니다. 13%, 12%, 거의 한 12% 전후로 올랐죠. 그러니까 ETF 자체가 이렇게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ETF에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 ETF에 속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선두에 있는 종목이 가장 좋아요. 시장은 지금 거의 진짜로 ETF장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강력한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ETF에 있는 안에 있는 종목들을 분석해서 거래하는 습관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미디어 콘텐츠만 잠깐 보여드렸는데 좀 전에 다시 돌아가서 ESG ETF가 있습니다. 탄소 ETF가 있고 수소경제 ETF가 있고 그리고 미래 전기차 또는 미래차에 대한 ETF가 있고 메타버스 ETF가 있고 ETF들이 다 있어요. 그 ETF를 지켜보시면서 또 그 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추종하면서 거래하는 게 당분간 계속 좋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ETF와 그리고 종목 위주로 성장주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여기서 다소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동안에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비정상의 정상적인 회귀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시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고고하면서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ETF와 ETF의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종목 위주로 우리가 좀 전략을 짜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ETF에 속해 있는 네. 편입된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자 이런 말씀. 그리고 성장주에 결국 또 답이 있을 것 같다는 뭐 그런 네. 말씀 주신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래서 저 뭐 3%가 또 누굽니까? 조만간 11월부터 뭐죠? ETF에 관련된 뉴스만 꼽아서 네. 데일리로 시황을 쫙 설명해 드리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ETF 관련된?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방송도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만 쭉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작년 8월 달에 아 미국 주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라이브를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주식을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구만. 왜냐하면 장 끝나자마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딱 했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거의 2만 명 들어오는 게 하자마자 라이브에. 네. 그래서 내가 뭔 생각을 하냐면 야 이게 이 그 투자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 근데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 박병창 부장님이 ETF에 편입된 종목 뭐 ETF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ETF만 만약에 네. ETF만 작년부터 그 주제에 맞는 ETF만 거래하셨으면 네. 머리가 굉장히 맑아졌을 거야. 그죠? 네, 맞습니다. 맞죠? 네네. 그래서 아니 내가 그래서 야 그러면 한국 주식이 뭐 개별 종목이 어떻게 저쪽 그걸 99% 할 필요하고 1%만 ETF를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오케이. 네. 뚝 잘라서 개별 주식을 한 70 얘기하고 ETF를 30 혹은 80대 20 이렇게 섞어줘야 되겠다. 네. 그게 투자자를 위한 일이다. 그래서 기획을 하고 있어요. 네. ETF 내가 만약에 어떤 A종목을 샀는데 네. 혹은 A종목을 보고 있는데 얘가 어디 ETF에 편입이 돼 있다는 건 혹시 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메타버스 관련 종목을 뭘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메타버스에 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메타버스 ETF가 이번에 네 종류가 나왔는데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각 운용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자산 운용이다. 그럼 삼성자산 운용사에 들어가서 그 종목을 치면 거기에 종목이 쭉 뜹니다. 그게 힘들지. 네. 번거롭네. 힘들지. 그 3%가 한다는 거죠.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 편입되는 종목들이 뭐뭐뭐 얘기해 주면 좋죠.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딱 어떤 종목을 딱 찍으면 네. 얘는 어디 ETF에 편입된. 예를 들면 뭐 편입 하나만 돼 있진 않을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군데 돼 있을 그렇습니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3%가 앞서가겠습니다. 네. 네. 원하신다면 뭐든지.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예. 오늘 아침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 저희 새로운 또 데일리도 이렇게 쭉 해보셨는데 역시 괜찮으셨죠? 네, 저도 뭐 매일매일 하니까 네. 드릴 말씀도 좀 있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 새벽은 아니지 아침에 매일매일 하시니까 아마 그 박병창 부장님 사모님 굉장히 좋아할 거야. 아 우리 박한 양반 음주가 많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원래 목요일 날은 이거 하는 데이였거든. 요즘 네. 멀쩡 하잖아. 맞습니다. 안 마시잖아. 예, 예, 우리 라이프 사이클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저희는 뭐 그런 밤에 술 마시는 게 없어요. 건강해지지.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